나도 몰랐거든요. 나까지 잘릴 줄. 이거 봐, 잘린 거 맞네. 그게 그러니까 그게 예? 그 아니 뭐 내 얼굴 이렇게 된 거 보고도 그런 얘기가 나오나 이 사람이? 야, 앞에 안 보고 다녀. 지금 바로 그 조 부장한테 연락해봐요. 아, 그 사람 병원 옮겼다니까? 아, 전화해봐요. 연락 안 될 테니까. 아, 진짜. 지금 계신 전화는 고객의 요청에 의해 당분간 착신이 정지되어 있습니다. 와, 진짜네 이거. 응? 진짜야. 야, 내가 설마 했는데 이거 진짜네. 이거 뭐야 이거? 어? 뭐야? 조용히 좀 해봐요. 지금 계신 전화는 고객의 요청에 의해 당분간 착신이 정지되어 이거 봐. 어? 이거 봐. 이거 단순 사건이 아니에요. 어? 뭔가 대단한 음막이 있어. 그 심재복 씨 남편 회사 다닌다 그랬죠. 뭐 채무 많아요? 사채 썼어요? 썼네. 어? 썼네. 썼어. 아, 그 남편한테 빨리 전화해봐요. 빨리. 아, 빨리. 기다가. 아, 심재복 씨 남편 어디 섬 같은 데로 끌려갈지도 모른다니까 그러네. 남편, 혹시 바람 폈어요? 아니거든요. 이거네. 이거야. 내가 예전부터 혹시나 했는데 그 견적 딱 나오네. 그 뭐 바람 핀 여자 혹시 남편 회사 사람? 아니 나한테 까봐요. 그 바람 핀 여자 남편 회사 사람 맞죠? 아니라고 했죠. 에이 맞는 것 같은데 이거 치정이네 이거. 그 여자 구남친이었던 조영배가 그 여자가 자기 버리고 딴 남자 만나니까 그 앙심 품은 거네. 아 남편한테 전화 때려요 빨리. 아, 나 이렇게 뵌 걸로 봐선 조영배가 뭐 그 조폭 깍두기 같은 놈들까지 고용한 거라니까. 아 그 애들 생각 안 해요.